이렇게 리뷰를 오래 했는데도 참 낯선 기타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은근히 눈에 익는데 처음 보네요. 오구텔레를 저희가 혹시나 다른 커샵으로 한 적이 있나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예 오구텔레 커스텀샵은 처음 하는 거고. 네. 일단 로리 갤러거가 연상되는 어마어마한 렐릭과 그리고 나름대로 꽤 화려한 디자인. 예, 나름대로 그리고 쌍바인딩. 무식한 가격. 예. 네. 야, 진짜 험하게도 다뤘네요, 진짜로. 예, 아. 바인딩이 다 까졌네. 어우, 네, 근데 너무 되게 딱 멀리서 보면은 이거 렐릭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 돌아갈 예. 만한 그런 디자인 아닌가 싶습니다. 막 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네, 잘 색감이나 이런 까진 어떤 그 질감이 너무 뭐랄까, 네. 딱 그 감성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라 네. 로리 갤러거만큼 뭔가 막 그 속살이 많이 드러난 건 아닌데, 아닌데 그 네. 까져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 네.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59 텔레캐스터 커스텀샵 헤비렐릭. 이거 잘 따왔네 아주. 이게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점 경경경경경 시리즈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버즈비에서 직접 뭐 오더를 넣은 스펙이 아니고 팬더에서 쇼용으로 만들어 놓은 악기 쇼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스펙을 여기 버즈비에서 이제 비딩을 해서 네, 응찰을 해서 네. 네, 낙찰 받아온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펙 조합은 팬더에서 직접 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헤비렐릭은 가격이 얼마나 하느냐? 650입니다. 643만 7천 원. 네.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약 1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생전 처음 보는 오구 텔레 헤비레딕. 사운드는 어떨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요거는 일단 지판 로즈우드고 바디가 엘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예상은 갑니다만. 예상은 네. 근데 또 일단 오구 텔레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쳐보기 전에는 뭐 뭐라고 이렇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스펙을 바로 살펴볼게요. Made in USA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돌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더블 바인딩, 투피스 엘더 라커 피니쉬가 저기 라커 피니쉬가 어디 있긴 있었나 싶네요. 뭘 가지고 라커라 그래? 네, 다크 틴티드 AA 플레임 쿼터 송 메이플 5구 라지 C쉐입 넥이고요. 네. 그래서 투투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네. 본넛에 요거는 텔레니까 또 좀 다르려나?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42였거든요 다? 42가 좀 42라고? 41.5 네. 다른 그 스트레트에 비해서 조금 짧아요. 조금 네. 간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9.5에서 12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예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241mm에서 305mm로 가는 거죠. 우리 그 6263 텔레가 이제 그건 7.25에서 9.5로 갔잖아요. 그 다음 단계죠. 9.5에서 12인치로 가는 혼합 공률.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1 네로 톨 프렛. 그리고 넥 픽업에는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OBG 오리지널 밸런스드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버키 톤 와이어링이 되어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5863 텔레 브릿지 네. 스레디드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수제 조각이죠.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우징된 수제 조각이에요. 네, 페이디드 에이지드 초콜릿 3톤 썸머스입니다. 네, 수제 조각 브릿지. 네. 정말 어디 말은 거창하게 하고 있어. 다 까인 수제 조각인데 그냥.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없냐? 아이고 아이고 짧다.
피에조 B컵 아니에요? 마샬로 복습, 야. 짧지만 뭐 왠지 아, 친숙해. 레드락. 무난해요. 네,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지랄 같진 않네요. 네. 네. 마샬 전용 요원, 마샬 개인. 예. 마샬 개인 전용 요원. 이걸 뭘 쳐야 되나? 안 무난해. 그렇습니다. 또 나옵니다. 오 참, 정말 뭘 쳐야 될지 모르겠는 아, 사운드네요. 예, 네. 이기맘 친이 왜 텔레캐스터를 안 치는지도 알았고, 각종 락 밴드가 왜 팬더 기타를 안 치는지 알겠죠. 네, far beyond the sun이 아니고요, 거의 slightly beyond the sun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저기 반주 붙여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시죠.
저는 S05를 잃고 기계한테 이제 그 저의 역할을 넘겼는데 네. 굉장히 실직한 어떤 그 마음 아픔이 있지만 네. 몸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끔씩은 선생님의 이 시연을 우리 반주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듣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종종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선생님 시연 잘 들어봤고요. 뭔가 생긴 거를 딱 보면은 진짜 막 소리도 막 어디 막 다 네. 뭐 EQ 다 날아간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되게 준수하고 네. 나름 꽤 진중한 네,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저는 되게 외관하고 이 사운드하고 1:1 매칭이 딱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건 아닌데 네. 저 굉장히 좀 뭐랄까 친숙해요. 푸근해. 네. 뭐가 여기에는 뭔가 그 세상 풍파를 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소리 자체에는 꽤나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네.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반전 매력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친숙한 처음 보는 사람. 알겠습니다. 친숙한 처음 보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잘 알려진 비밀병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친숙한 네. 처음 보는 사람. 네. 네, 저는 아까 그냥 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 파비온더선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가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살짝 가긴 갔는데 네. 정말 약간 슬라이틀리 비욘더선. 네, 슬라이틀리 비욘더선. 네, 이거 한 주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것도 이것도 저기잖아요. 세이프톤 선버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슬라이틀리 비욘더선 하면 다 타겠지. 예, 네, 그렇죠.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네, 태양의 랠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슬라이틀리 비욘더선 네. 이렇게 드릴게요.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644만 7천원이요. 몇 대 몇? 99.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점 경경경경경 시리즈의 마지막 68 스트라토캐스터 렐릭입니다. 557만원. 68이면 라지헤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뷰렛은 있나요? 없습니다. 뷰렛이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라지헤드 68까지 네. 사장님이 이제 따왔어요. 그 따온 네. 선생님이 그 내기로 따온 네. 비딩 시스템을 통해서 가져온 네, 팬더의 커스텀샵 모델들 다음 시간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68 스타트캐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